안녕하세요. 영리의 자유여정의 영리입니다.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도 이번 명절은 매장을 관리하면서 보냈는데요. 추석에는 매출이 오르고 택배가 안 돼서 미리 재료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사실 매출이 오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답니다. 이따가 오후에 재료 한 번 더 넣어주러 와야 하는 것 정도? 무인카페별로 명절 연휴 매출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사람이 빠져나가는 아파트나 지역인 경우와 어른들이 살고 계셔서 사람이 모이는 아파트나 지역이 있겠죠. 제가 운영하는 수도권, 지방 매장 모두 구축 아파트인데 어른들도 많이 살고 계셔서 명절 때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도권 매장 오픈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추석이 있었는데 그때는 매출에 대한 감도 없을 때라 멘붕이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이제는 매장 운영한 지 1년이 되어서 준비하기에는 확실히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명절은 설날 추석이 있는데요. 설날보다는 추석 때에 매출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인 매장이어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원래는 알바분과 날짜를 나누어서 명절 당일까지는 제가 매장을 보고 나머지 날에는 집에 다녀오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저는 이번 명절에는 집에 내려가지 않고 다음 주에 따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만약 무인 매장 운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명절과 같은 이러한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싫으시다면 매장 관리하러 가봐야 한다고 하고 일찍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수도권 매장 오픈할 때 제빙기를 좀 작은 것을 사용했는데 평소에는 여름에도 문제가 없지만 추석 같은 특수한 상황에는 아이스 음료를 계속 연달아서 뽑게 되면 얼음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얼음이 모자라게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한 잔 값은 계좌 이체를 해드렸는데 올해 추석은 작년보다는 조금 쌀쌀해서 따뜻한 음료도 나가서 그런지 큰 문제는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제빙기를 경험해보고는 지방 매장에는 큰 제빙기를 두었습니다. 아직까지 지방 매장에서 얼음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보통 청소를 할 때 조금 이른 시간에 가는데요. 일찍 가면 손님 마주칠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청소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없다 보니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매장에 방문해서 청소를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리저리 사람한테 너무 치여서 그런지 그냥 조용히 할 일을 하고 나오면 되는 매장 일이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단순 노동이 좋은 이유랄까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질 때면 집 청소나 매장 청소를 합니다. 확실히 머리를 비우기에는 청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손님분들께 죄송한 부분이 손님들을 잘 마주치지도 않지만 마주치게 되어도 엄청 살갑게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20대 때는 참 사람도 좋아하고 말도 많았는데 30대가 되니 이제는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초반부터 배웠던 손님분들 정도만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손님분들께 잘 해드리는 일이 이 공간을 쾌적하게 관리해서 담소를 나누시고 공간을 이용하실 때 불편함 없이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나름 일을 하고 있으니 제가 좋아하는 장사이신 은연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남들이랑 똑같이 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는 말씀인데요. 은연장님은 부자가 된 지금도 휴일 없이 밤낮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본인이 하는 일을 좋아하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은연장님 정도까지 일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벌려놓은 일들은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이면 당연히 좋은 결과는 따라오겠죠. 청소를 마치고 나면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좋은 점은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점이랍니다.
웬만하면 다른 커피 값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달 소소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쿠폰 발행이 가능해서 연락처와 메모를 남겨주시면 매달 추첨하여 문자로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항상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9월 한 달도 거의 끝이 났는데요. 추석 당일 매출 40만 원대에 달성하여 9월 한 달 매출은 수도권 매장의 경우 500만 원대 후반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모두 10월 한 달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